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한 내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뭐 이제는 주류는 좀 아닌 것 같고 네네. 저점에서 살짝 올라왔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류 아닌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 소위 말한 그 주도주가 이제 자주 바뀌는 형국이어서 그렇긴 한데 언제든 주도군의 위치에 언제든 주도군의 위치에 올 수 있는 업종으로 그죠? 보고 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2년 동안 소위 말하는 꿈으로 갔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숫자가 찍히는 그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단에서 50% 넘게 성장하는 업종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철저하게 차별화되고 있지만 역시나 2차전지 관련된 뭐 양극재 4대 천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응극재 뭐 실리콘 응극재 관련된 대주 전자재료라든지 도전재를 만드는 나노신 소재 그다음에 이따가 소개해드릴 전해액 관련된 뭐 천벌하는 업체는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50% 이상 성장해서 실적이 찍히는 성장주로서 여전히 그 시장을 주도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오해와 다르게 전기차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안 팔릴 거라는 거는 이따가 추가적으로 판매량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시장에서 좀 잘못된 우려가 좀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비싼 차가 많기 때문에 네네. 전기차 안에서는 그거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은 네. 또 최근에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내린 이유가 네. 뭐 한국의 현대차 같은 이제 좀 그런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네. 저렴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전반적인 업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하락한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나빠진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약간 대표적인 맞아요. 뭐 이제 네. 그런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네. 또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살짝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거 맞습니다. 여전히 네. 테슬라가 유럽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전기차 제일 많이 팔았고요. 전기차 1등, 2등 모두 테슬라입니다.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1등이고요. 그죠. 그렇긴 한데 테슬라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를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뭐 스텔란티스 등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그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신차를 올해만 해도 신차가 각 그 전기차 완성차별로 약 5종 이상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차가 쏟아집니다. 근데 반면에 테슬라는 신차가 3년 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사이버 트럭 나오려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기차가 테슬라가 부진하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안 팔릴 거란 우려는 상당히 좀 잘못된 우려라고 보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테슬라 가격이 비싼 거에 대한 지금 정상화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걔네가 과도하게 많이 받은 거지 테슬라가 원래 그 정도의 뭐 8천만 원 이상에 받을 만한 차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거고 실제로 테슬라에 대한 만족도가 테슬라를 몰고 계시는 분은 테슬라에 대해서 엄청 좋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자동차 업계에서 보는 거는 자동차 업계는 워낙 자동차 업계가 본연이 가진 내연기관이나 디젤차를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섣불리 전기차 쪽으로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침투를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의 헤게모니를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테슬라만큼 자동차를 전기차를 못 만들어서 완성차 업계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안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지금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2030년까지 전기차를 어차피 다 판매 금지를 해야 되거든요. 2030년까지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 시장 침투율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미국이 7%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기차 시장 침투율은 여전히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물론 시중에 신차 나오는 거를 전기차로 바꾸는 거는 점유율이 더 올라가지만 이미 내연기관으로 깔려있는 전반에 깔려있는 시중에 내연기관에 깔려있는 차까지 다 전기차로 올 체인지 하려면 아직도 1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 계속 나오는 우려는 역시나 그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물 경기 위축인데 가장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현재는 물론 이제 그 점유율 자체가 변화가 되겠지만 현재는 유럽 시장이 가장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랑 중국에서 뭐 테슬라가 안 팔리는 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요.
사실 유럽이 제일 1순위고 그다음에 미국이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서 미국이랑 유럽이랑 올해는 좀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판매량이 부진하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가장 따끈따끈한 12월 데이터를 보면 유럽에서 여전히 20% 성장했고요. 북미에서는 약 75%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는 여전히 판매량이 견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배터리 출하량으로만 보면 출하량 자체가 11월 전체 전기차 출하량은 66% 증가했고요. 미국에서 45% 증가했고 그렇게 가장 부진할 것으로 우려되던 유럽조차도 35% 증가했습니다. 특징적인 게 재미난 거는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배터리 관련돼서 잘하고 있는데 파나소닉이거든요. 파나소닉은 11월 달에 오히려 2%가 감소했고요. 거기를 빠르게 치고 들어간 게 LG에너지솔루션이 95%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가 36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15% 정도밖에 증가 안 한 반면에 특징적인 건 CATL이 유럽의 시장을 조금씩 침투하고 있다는 건 좀 우려가 될 만한 것 같아요. 충분히. CATL이 106% 정도 증가했고요. 삼성 SDI가 7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SK온이 한 7% 정도 감소해서 유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선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삼성 SDI하고 SK온이 잘하고 있다. 좀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에서 CATL이 지금 빠르게 좀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는 건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우려 요인이 되겠는데 여전히 그 소위 말하는 하이니켄 양극재가 들어가는 3원계 배터리 단에서는 CATL의 기술력이 이렇게 높지 않다. CATL 기술력과 국내 배터리 업체 3사랑 기술력의 격차는 최소한 2년 이상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또 중요할 텐데 현재 주가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지수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확실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언제든 폭락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폭락 나온다고 막 20%, 30% 작년처럼 그렇게 힘든 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 7% 정도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견조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2차전지 업종 역시도 딱 지수 정도 수준입니다. 뭐 더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전체 2차전지 관련된 54개 업체 평균 지수는 한 7.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업종 역시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SKI 테크놀로지가 한 20% 정도 상승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 14%. 네. 2차 전지 주에 넣긴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2차 전지 주로 좀 평가가 좀 재평가돼야 될 것 같아서 포스코홀딩스를 넣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한 14% 정도 상승하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하락률 1등입니다. 둘 다 하락률 1등인데 첨보가 전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0%, 그러니까 강보합 수준이었고요. LNF 역시도 1% 정도 상승한 수준이어서 오늘 마침 참 좋은 가격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워낙 그 연결이 되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신인 좀 냉각된 것 같은데 실적을 먼저 짚고 그다음에 토픽 종목을 보죠. 먼저 실적 쪽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실적은 셀단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삼성 SDI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분기별 영업이 5천억 여전히 유지할 것 같고 영업이익률 단에서도 두 자릿수 한 10% 정도 가장 셀단에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유지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연간 매출 한 25조 정도인데 25조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증권사에서 네. 영업이익 단에서는 1조 역대 최대를 나타날 것으로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적을 쪼개보면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4분기 기준으로는 2,374억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그렇죠. 나타냈는데 네. 4분기에는 항상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말에 성과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충당금 요걸 포함해서 일회성 비용이 3천억 넘게 나갔으니까 엄청나게 좀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단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가장 영업이익이 한 760억으로 4분기에 전년 분기 대비 한 뭐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양극재 단에서 가장 높게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도 매출 단에서는 모두 1조 에코프로비엠은 매출 단에서 1조 8천억 LNF는 1조 4천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 모두 매출 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그 소위 말한 컨센을 초과하는 실적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더 밑단에 이제 동박 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각각 일진 머티리얼즈가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여전히 210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서 다만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적자 폭을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 체력이 300억 정도 됐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2차전지 소재단의 대표 종목들 1등, 2등 종목들 실적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삼성 SDI도 놀랍고 사실 어떻게 보면 포스코케미컬의 실적 성장이 네. 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고 계신 종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은 첨보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첨보는 양극재 올라갈 때 못 올랐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네. 한번 첨보에 대한 맞습니다. 의견을 네. 전해주셨어요. 네. 그때도 똑같은 이유였거든요. 네네. 아직 그만큼 못 올랐다 이 맞습니다. 이유였는데 계속 못 오르는 건 아닐지 그거에 대한 우려도 좀 살짝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양극재가 워낙 작년 재작 2년 동안 주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양극재 외단의 소재로 전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전재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그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의 원재료 같은 경우가 리튬염하고 첨가제인데 이것도 IRA 법안 때문에 중국산 그러니까 이 전액의 원재료를 중국산의 대부분을 다 수입해서 썼는데 그 부분은 IRA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든지 그 미국과 FTA 체결을 맺은 나라에서 이 전액과 첨가제도 모두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IRA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나 FTA 체결된 업체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첨보가 어떻게 보면 숨겨진 IRA의 수혜주거든요. 그러네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부각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3월 달에 세부 규정으로 좀 IRA가 법안이 좀 구체화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직접적인 수혜에 대한 효과는 3월 달 이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써보면은 3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첨보의 주가가 지금보다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네, 네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LFP 배터리 채용이 확대입니다. LFP 배터리 테슬라만 쓰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폭스바겐, 포드, 현대차, 도요타까지 지금 계속 LFP 배터리 채용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LFP 배터리를 쓰려면 LFP 배터리의 이온 전도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출력이나 에너지 밀도와 관련된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 전해질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특수 전해질이 기존의 3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사용 비중이 늘어나니까 물량이 더 훨씬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테슬라, 다임러, 뭐 폭스바겐, 포드 이게 다 첨보의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 지금 소위 말하는 유럽에서 고가형 차종에 들어가는 비중이 그래서 과거에 2년 전에 첨보의 주가가 좋을 때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아서 중국으로 첨보의 주가를 땡겼다면 지금은 이제 북미향으로 주가를 땡길 때가 됐다고 보고 있어서 북미에서 엄청나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이미 캐파 자체도 지금 하반기에 특수전해질, F전해질 같은 경우는 연 5천 톤 규모 드디어 올해 하반기에 양산되고요. 5천 톤에서 2025년까지 3년 동안 한 6배 이상, 3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그 원자재로 쓰는 6불화인산 리튬 이게 엄청 고가인데 이걸 저가형 원료로 대체하면서 생산 원가가 30에서 50%까지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가제도 지금 현재 뭐 VC 같은 경우는 3천 톤에서 9천 톤까지 3년 동안 3배 이상 확대하고요. FEC 첨가제 같은 경우도 3천 톤에서 6천 톤까지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을 해서 생산 캐파단에서는 양극재 못지않게 거의 연 캐파를 60%씩 늘려가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보 앞으로 IRA 법안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때 또 주가 탄력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